네, 승률부 안녕하십니까. 아쿠아 TV의 3코아입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시작한 첫 번째 경기였지만 기다림 보람이 있다고 할 수 있었을 정도로 레디언트 진영의 베이지컬리 언론 후반에 갑자기 각성하기 시작하더니 NIP의 그런 초반 푸시 그리고 스플릿 푸시에 잘 대처하면서 서포트까지 부자스럽게 운영을 했습니다. 전혀 뭐랄까 침착함을 잃지 않고 반보 선수의 그 고통의 왕을 중심으로 레인을 밀어주고 그리고 파도생꾼의 현실 보석을 가져다가 이제 클링치를 계속 차단해주는 플레이 그리고 한타 때마다 유례 신성홀과 이제 복선영의 황천의 이동수를 잘 사용해서 이제 적들을 띄우거나 아군을 잘 띄워주는 플레이 기동력으로 한타를 완벽하게 휘어잡았습니다. 뭐 파도사건을 제외하면 전부 다 여행의 자막까지 들게 되었고요. 자 NIP 그런 관계로 일단 파도사건을 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지컬리 언론은 EO와 가면무사 NIP는 이제 파도사건과 도끼전사 제거를 하고 바로 선픽으로 복수혼용을 가져왔는데요. 베이지컬리 언론 이번에는 늑대인간과 저주술사 상대의 푸시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늑대인간 한타도 강력하지만 결국에는 포탑을 무너뜨릴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IP 두 번째 픽 뭐 여기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트롤 전쟁군주도 남아있고 트롤 전쟁 슬라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슬라다 가져와서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늑대인간의 스플릿 푸시를 처벌해 주겠다는 거죠. 도타에서는 물고기가 늑대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차례입니다. 실제로는 늑대랑 물고기가 만날 일이 별로 없죠. 더군다나 슬라다는 심해에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레디언트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저게 좀 슬라다에 대해서 재밌는 거지만 저렇게 발광체가 있는 그 보통 심해 생물 중에서 발광체가 있는 생물은 이제 거의 암컷뿐입니다. 수컷들은 이제 발광체에 이끌려서 이제 암컷에게 찾아가는 거고요. 그 크기 자체도 매우 작기 때문에 약간 암컷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던가 그런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슬라다가 제발 좀 리모델링 되라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모델링은 얼굴 없는 전사죠. 아니 얼굴홈 전사가 워낙에 많이 나와서 이제 그 지겨운 얼굴 좀 바꿔달라 얼굴이 좀 없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자 맹독사와 첸 이거 베이스컬리 언노원의 푸시력을 다 차단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퍼그나 같은 카드가 남았는데 퍼그나와 맹독사의 차이점은 맹독사는 한타력도 강력하고 레인전도 강력하고 뭐 강력까지는 아니지만 레인전도 잘하고 그리고 푸시도 좋은 영웅인데 퍼그나는 푸시력이 조금 더 강력한 대신에 매우 위태위태한 약간 도박성 영웅이 돼버렸죠. 베이지컬리 언노우는 강력한 레인전과 이제 푸시를 한순간에 분쇄해줄 수 있는 강력한 갱커 그리고 캐리 폭풍령을 제거해줍니다. 서로간에 이거 베이지컬리 언노우는 아주 시원솔직하게 야 우리 푸시할게고 NIP는 님 제발 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10초 남았습니다. 뭐 슬라다가 있으니까 님 제발이 아니라 어디 한번 와보시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하지만 언노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힐링으로 가닥을 잡을지 아니면은 포탑 공성은 늑대인간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한타형 영웅들을 끌어낼지가
고민이 됩니다. 퍼킹 매드 선수 약간 리나픽, 약간 티엔 리나픽을 가져오면서 그 7응화 지팡이에 뚫고 들어가는 딜링으로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거 반보 선수의 퍽 꺼내듭니다. 선택할 차례입니다. 한타를 좀 더 신경 써 주겠다는 거죠. 늑대 인간 자체로도 충분히 포탑 딜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퍽을 가져오겠다. 이 이후에는 뭐 드로우 레인저나 트롤 전쟁 구주 같이 조금 더 이제 데미지라든지 공격 속도에서 응원해 줄 수 있는 응원 단장들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늑대 인간이 정말 뭐랄까 운동 선수라고 하면은 퍽은 옆에서 남았습니다. 이제 매니저 에 이제 단 응원 당장 하나 응원 단장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주사는 뭐 코치 예비 시간입니다가 되겠네요. 자, NIP는 에라 선수에게 그림자 마개 주면서 복수혼용 슬라다 그림자 마개 방어력 감소 이제 3위 일체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첩이 두 개네요. 하나가 진행임이었으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네, 여튼간 그림자 마개 방어력 감소 오라 슬라다의 이제 단일 타겟 방어력 감소. 이름 볼 때마다 까먹네요. 네, 피해 증폭 그리고 복수혼용의 그 공포의 파동. 5초 남았습니다. 늑대 인간 아무래도 힘용인 만큼 그 방어력 낮은 방어력을 잘 파고들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늑대 인간 이제 블라디미르의 곡물과 그 돌격 흉갑을 둘 다 가는 영웅이기 때문에 다른 아군 영웅들에게도 플러스 10의 뭐 방어력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 두 아이템을 완성해도 모든 영웅들에게 마이너스 2의 방어력 거기다 슬라다가 피해 증폭을 맞추면은 마이너스 22의 방어력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NIP는 로션 잡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점하게 되고요. 베이스컬리 언노우는 여기서 그 로션 쪽을 좀 확인해 주던가 아니면은 확인이나 아니면 로션을 뺏어내는데 유용한 영웅들을 가져올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로션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할 것인지 일단은 한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줍니다. 늑대 인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푸시 올인이 아니라 조금 더 온건한 퍽과 나무정령 수호자 중심으로 조금은 이제 경기를 오래 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NIP가 오히려 전능기사까지 가져오면서 공격적으로 슬라다 그림자 마기를 앞세워서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베이지컬리 언노운 여기서 5초 남았습니다. 뭐 치권도사를 뽑아줘서 궁극으로 마법 해제를 한다 그런 거는 좀 힘들고요. 일단 비사지 밴을 해서 NIP의 강력한 화력 러쉬를 제거해 줍니다. 거미 여왕이 빠져 있는 가운데 나무 정령 수호자라는 매우 수비적인 서폿이 나온 관계로. 늑대 인간 중심으로 레인 하나하나 온건히 밀어내는데 그렇다면 슬라다 그림자 마개가 매우 강력해지는 5분 내지 10분과 15분 20분 사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반에 퍽이 오프레인 그러니까 반보 선수의 오프레인 퍽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자, 바람 스찰자 꺼내주면서 늑대 인간과 시너지를 받아서 늑대 인간과 시너지로 데미지도 올라가고 약간 세미 캐리 형식 최근 들어 많이 나오고 있는 바람 순찰자가 이제 아가님의 홀을 빠르게 올리는 빌드를 갈 것 같습니다. 혼돈의 망치 이후에 이제 전멸한검 그 다음에 아가님의 홀로 이거는 이제 전능기사가 반발력을 걸었다고 해도 바람 순찰자가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바람 순찰자가 여기서 매우 좋은 이 중 하나가 분산의 검을 매우 잘 갈 수 있는 영웅 중 하나라는 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분산의 검 물론 되게 상황 이제 일반적으로 잘 가지 않는 이유가 만화를 아무리 태워봤자 애초에 다른 아이템이 더 좋다라는 거지만 전능기사가 있는 시점에서는 만화 태우는 것 슬라다의 만화를 태워버리는 것과 전능기사의 그런 반발력과 수호천사를 제거해주는 것 둘 다 좋을 수 있고요. 나무정령 수호자는 이제 최대한 닌자 심파자마스 한타 때 피해를 줄여주고 포탑 또한 지금 그러니까 그림자마개 슬라다 둘 다 한타를 이긴 이후에는 포탑을 잘 밀어낼 수 있지만 영웅들이 지키고 있는 대치 상황에서는 포탑을 그렇게 손쉽게 공성하진 못합니다. 그것을 노려줘서 사이사이
지켜주겠다는 건데 라이언 뽑아줘서 퍽과 바람 순찰자를 괴롭혀줄 생각을 하고 있는 닌자 심파자마스 대 베이시컬리 언논 그 두 번째 경기 아쿠아 TV의 3코아와 함께 하고 계시는 도타피 시즌 3 예선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정말로 명경기였는데요. 자, 두 번째 경기 또한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명경기 이후에는 한 번쯤은 좀 이제 칼같이 끝나는 경기가 나와야지 라고 할지 어찌 되었든 간에 충분히 재미있는 경기를 봤고요. 자, 이거 베이시컬리 언어 쪽에서 픽을 완성하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현재 시정지가 되어 있고요. 자, 도타피 시즌 3 예선전 패자조 2라운드죠. 2라운드 위에서 베가스 코드라는게 패해서 떨어진 베이시컬리 언노운과 패자조 1라운드에서 살아남은 닌자즈 인 파자마스. 자, 그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 베이시컬리 언노운이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서로 바운티룬은 어떻게 나눌까. 지금 에라 선수가 딜을 시도했지만 퍼킹 매드 선수 거절하네요. 아, 반보 선수 역시 반보 선수 경험으로 제대로 거래를 할 줄 압니다. 선취점을 내주면은 둘 다 먹어도 돼 라고 하니까 역시나 NIP 거절할 수가 없는 유혹이죠. 하지만 반보 선수 끝에 역시나 숨겨둔 조항이 있었죠. 그 선취점은 에라를 내놓아라. 역시나 반보 선수 저 경험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되게 꿍꿍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머리도 좋고 다만 좋은 팀 이번에 베이시컬리 언노운을 좀 잘 키워주던가 아니면은 일단 자기 자신에게 좋은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 마워치 멤버로 따지면은 트위스타나 커미스미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커미스미야 티어2 팀에서 자주 보이고 트위스타 선수는 아예 사라져 버렸지만 거기 있던 이제 같이 있던 막 크로키 선수라든지 블랙 선수 정말로 잘 나가고 있거든요. 반보 선수도 그렇게까지 부족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바랍니다. 미드 바람 순찰자 세이프레인 사악시카 선수의 늑대인가 마음의 선수의 저주사 퍼킹 매드 선수의 나무정령 수호자 그리고 섹시 밤보 선수의 퍽 그에 맞서는 닌자 심프 자마스 핸드스캔 선수의 라이온 에러 선수가 미드 그림자마기를 담당해주고 있고요. 실키드 선수의 복수혼영 그 조나슨 팬 선수의 술라다 그렇죠. 한 명 빠져있죠. 에임마더 선수의 오프레인 전능기사 저기를 막아줬는데 근데 이거 올가미 추척! 하지만 올가미 추척이 1레벨은 좀 낮죠. 이거 스턴 거리가 되나요? 마음 선수가 좀 빠르게 갔어요. 길막하면은 안되죠. 자 밤스타 그리고 1레벨 올가미 추척을 했기 때문에 레인전 물론 뭐 막차 자체가 워낙에 우월하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자 나무정령 수호자와 저주사가 아래쪽 레인 봐주고 있고 위쪽에 늑대인간 달려갑니다. 룬네나라고 가고 있는데 전능기사 1레벨에는 좀 세거든요. 아래쪽에서 자 스턴트로 가고 여기서 자 두 명한테 슬리더린 충격 넣었습니다만 퍽이 선취점 슬라다 선취점 먹고 또 두 명한테 이거 뭔가요. 하지만 언덕 미스가 납니다. 언덕 미스 나지만 퍽 여기서 사거리가 있죠. 자 선취점 이어서 더블킬. 자 이러면 라이언까지 쫓아가나요. 자 신비로운 구슬 던지고 반대쪽에서 오죠. 반보 선수라면 가죠. 뒤쪽 하지만 크립이 있고요. 라이언 와서 스턴을 맞아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지의 가시 남아있지만 마지막 한 대 더 때려야죠. 퍽
그리고 신속화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장화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거 룬은 또 누가 안 뽑나요? 슬라다가 풍요를 먹고 대신에 킬 3개를 내줬습니다. 위쪽은 이거는 그쵸, 전능기사가 먼저 먹었고요. 크나큰 이득. 이거는 경험치 200을 떠나서 퍽은 벌써 물병인가요? 물병에 지금 미드는 목담과 받았고요. 바람신찰자가 올가미 투척 찍은 게 안타깝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2인 올가미 투척 성공시키면서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슬라다 이 슨드리온의 충격 잘 써주긴 했지만 어느 쪽에서 되게 잘 피했었고 막타 정말 깔끔하게 먹어줍니다. 자, 풀링 해주고 있고 위쪽에 지금 감시와드가 있나요? 감시와드는 없기 때문에 막혀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전능기사 밀어내는 사쿠시카 선수 약화의 오라는 찍혔지 않고요. 라이온도 지금 1레벨에 싸우느라고 대지의 가시를 찍었기 때문에 저주술이 필요하거든. 저주술에 2.5초 스턴이 필요합니다. 2.5초 동안 상대방을 헥스 시켜야지 퍽을 좀 제대로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대지의 가시밖에 없죠. 대지의 가시 1레벨에는 그 스턴 시간이 1.02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소원형 스턴 넣어줬고요. 반보 선수 일단은 체력이 좀 낮습니다. 뒤로 빠지고 자 이거 룸먹으로 내려올 걸 알기 때문에 라이온 대기하고 있지만 신비의 구슬 던지고 안 타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반보 선수 살짝 갈 길이 없어졌습니다. 옆에서 그림자박이 괴롭히러 가는데 그림자박이 2분로 2분로는 재생화 라이온이 가져가고 위쪽 풍요로는 에라 선수가 빈 물병 채운 데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나무정목 수호자와 저주사가 전능기사 밀어내주는 가운데 퍽은 좀 멀리 돌아서 이게 어쨌든간 죽진 않았지만 슬라다가 레벨을 앞서 나가는데 성공했고요. 물병도 비어있습니다. 그림자막이 3레벨까지 찍어주고 애초에 그러니까 영혼 거두기가 5레벨까지는 그 2레벨이 필요 없는 시점 그러니까 4레벨 3레벨에는 이 그림자 휩쓸기를 먼저 찍어줘도 되는 점이랑 이게 1레벨에 들어가는 영혼이 15개까지 늘어서 그렇게 변한 거고요. 그리고 저 그림자 휩쓸기 데미지가 매우 늘어난 것도 큽니다. 옆에서 또 경험치 빼서 먹어주는 퍽 크립들까지 다 잡아버리고 빠져나갑니다. 반보 선수 정말 종횡무진 적 서포트들과의 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에이마드 선수는 그냥 온건하게 전능기사 나무대 이 성기사 인간 성기사 에이프마다 선수 자 옆에서 자 20초 풀링 이 타이밍 그러니까 이쪽에 지날 때 풀링을 해주시면은 보통 20초에 풀링을 할 수 있죠. 이쪽에 나무는 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기사 4레벨까지 잘 먹고 아랫쪽 그렇죠 이제 물고기가 된 퍽 2 그러니까 저주술이 나오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저주술이 나오는 순간 퍽이 잡히게 되고요. 신비로운 구슬 써봤지만 스턴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골드 상당히 많이 하면서 하지만 여기서도 전능기사 힐 넣기 전에 스턴 아직 돌고 있고 자 반발력 걸었습니다. 그래 반발력 그래서 이거 맞아 죽나요? 마지막 한 대! 아 나무정도 수호자의 느린 공격력 느린 공격 속도 공격력은 높지만 여기서 한 대만 더 때렸으면 죽는 것을 자 그림자마귀가 빠져나가는 것을 강화사기를 통해 확인했고요. 풍요룬을 먹는 바람순찰자 일단은 전능기사를 한번 밀어내는 성공하는 언노운이지만 퍽은 사망했죠. 전능기사 4레벨 5레벨 가까워져갖고 퍽은 이제 4레벨이네요.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자, 있습니다. 슬라다 일단 4레벨 그리고 선보방패 먼저 준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멸랑금이 그렇게 또 빨리 필요한 경우는 아니고요. 오늘 언노운 쪽에서도 되게 천천히 호흡을 고르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경기는 선봉방패 먼저 가져가도 뭐 이거 전멸하고 빨리 간다고 잡아줄 수 있는 게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라이온 일단은 만화 흡수 안 찍어주고 그냥 개구리에서 변신시키고 스턴 또 한 병 있죠? 하지만 퍽 생명의 갑옷을 받습니다. 나무 껍질을 씌워주마. 근데 이거 반보 선수 솔로 킬 각 계속 노리고 있고 슬라다가 이걸 신경 써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바보 선수가 세이프 레인에 있는 영웅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인데 나무정 수호자 이거 만화 10뿌리기 만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막물력을 들어갑니다. 이건 그냥 야 올가미 맞춰 이거죠. 올가미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기 만화 20종으로 남아있는데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됩니다. 지금 잘 숨어있죠? 이제 하모니 리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자박이 갱킹 잘못했다가 트리플 킬을 내주면 어떻게 되는지 데토네이터의 헤로무 선수가 잘 보여줬고요. 헤로무 선수 정말 로비에서 볼 때마다 되게 인사성이 밝아서 마음에 드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맨날 저를 보면 인사를 하더라고요. 되게 밝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능기사 애초에 지금 약화고라도 찍혀있고 반발력이 있는 시점에서는 죽기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퍽 상대방의 스턴은 이제 균열 메우기로 차단해줍니다. 위쪽에 포탈 두 개가 타는데 이거 바로 싸워줄 수 있는 거죠. 라이언 일단 아직까지 스턴 사거리 먼저 개구리로 변신. 그리고 늑대인까지 맞았거든요. 하지만 생명의 갑옷과 자기 자신의 힐링 부드치우술로 벗어나는 저주술사 정말 힐이 많은 조합입니다. 남정소자 생명의 갑옷 15초 남아있고 이렇게는 퍽 이쪽 스택 정리된 거 봤고요. 자 그리고 그림자마귀가 보였기 때문에 옆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데미지 더블 데미지 맞췄거든요. 그래도 이거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람 스찰자가 살짝 늦게 와서 잡진 못했는데 퍽 더블 데미지 이어서 이거 다이브 가나요? 아 그냥 이거 타워로 가네요. 반대쪽으로 다이브 해야죠. 그래서 그 와중에 NIP 다시 한번 자신들이 연막력 쓰고 이거 늑대인간과 위드의 바람 순찰자 둘 다 노려줄 수 있죠. 퍽은 이제 아래로 갈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그린자마 이거 먼저 여기서 올가미 투척 이거 역으로 킬 내기에는 이미 연막이 풀렸고요. 그리고 그린자막이라는 딜링의 원천이 없으면은 바람 순찰자 잡기 힘듭니다. 지금 이거 물병으로 또 이거 바람 순찰자 퍽까지 와가지고 결국에는 저 안쪽으로 좀 깊게 파고 들어갔는데도 신비로운 구슬이 맞았습니다. 섹시밤보 선수와 마인드 컨트롤 선수 원거리에서 거기다가 이제 이 울부짖기의 데미지까지 받았고요. 슬라다가 그동안 프리파밍 이거 말을 바꿔서 빠르게 전멸하고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언노운이 이렇게 7분대에 매우 강력한 되게 리스키하지만 화려한 플레이를 해줄 줄은 아무도 예측 못했거든요. 밤보 선수의 저런 특별함 일단 물병 채우고 추가적으로 아 이거 한 대 더 그림자실 쓰기 조심해야죠. 마인드 컨트롤 선수 예 널뛰고 있습니다. 나만의 무리가 생겼군. 이거 지금 늑대인간 그냥 정글 들어가고 나무정수에게 레벨 몰아주고 있죠. 이게 어쨌든 칠레 빠르게 찍으면서 생명의 갑옷 만렙을 찍어줘야 됩니다. 지금 퍽 또 나왔죠. 밤보 선수 특유의 이 위상변화 장화 퍽 높은 데미지 레인전과 그리고 기동성도 정말 웬만한 퍽은 스킬이 다 빠지면은 좀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위상변화 장화의 빌드 복소령 4레벨 라이온 4레벨 그에 비해서 나무정소자 4레벨 전능기사와 1대1 쓰고 있지만 전능기사에게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주사도 4레벨 일단 서포트 레벨들은 언노운이 이제 조금 더 챙겨주면서 경기를 오래 보겠다는 겁니다. 서포트를 로밍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서포트 레벨도 올려준다는 것은 조금 더 강력한 중반을 위한 기반을 챙겨주는 거고요. 자 이거 스택은 3스택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빠져나가는 밤보 선수 그리고 위상변화 장화로 라이온의 추격까지 부허합니다. 그 와중에 마인드 컨트롤 선수 미드 밀어주고 있고 스윕 1위 베이시컬리 언노운의 바람 순찰자 그리고 2위가 늑대인간 뭐 에러 선수 아직은 4위지만 이거 스택 먹고 나면은 거의 그 아직도 4위긴 하네요. 2위를 지금 다시 치고 온 것은 슬라다. 슬라다 여기서 바로 전멸한 걸 갈 준비하고 있죠. 여기서 선봉버프에 갈 거면은 진작에 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주사 둘이서 서포트 둘이 힐링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뭐 여기서 죽진 않고요. 여기서 스턴 넣기 직전에 또 균열 메우기 거기다가 꿈의 고리까지 걸리면서 슬라다 오히려 위험해졌습니다. 스턴 멀리 뛰었고요. 하지만 더 이상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올가미 추적이 이어지진 않았지만 마지막 그냥 중요한 것은 강화 사격을 위한 1초가 필요했을 뿐. 그렇다면 위쪽에 있는 에임마더 선수도 조금 노려주고 있는 늑대인가 궁극기가 있긴 있거든요. 슬로우 걸어주고 반발력을 씁니다. 반발력 썼지만 앞에서 길막 해주고 있고 그냥 쫓아가지 않네요. 축복을 내리리라. 저주술사 이제는 아래쪽 오프레임 먹어주고 있고 반보 선수 이거
경험치와 골드를 서포트들에게 상당히 고르게 분배하면서 전반적으로 중반 들어가면 중반 한타 만약에 소규모 교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베이시컬리 언어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슬라다 그냥 선봉방패를 가네. 선봉방패 가고 그 전력질필 통해서 가겠다는 건데 시야에 들어왔죠. 나무 정령 수호자는 1레벨 자연의 눈속임 사용해서 경험치를 뺏어 먹습니다. 슬라다가 위쪽까지 왔다는 걸 보면은 아래쪽 바로 압박해주는 밤보 선수 서포트는 아직까지 정글에서 라이온 5레벨 찍어줬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또 그림자마귀가 이게 또 걸리나요? 마지막으로 데미지 하지만 바로 물고기로 변합니다. 생명의 가문 서포트들의 지원으로 인해서 그림자마귀 살아나가는 성공합니다. 저거 어쨌든간 스턴 당할 거 알았으면은 중간에 강화사격 끊는 게 아니라 최대한 때리다가 포탈 오는 거 보고 강화사격이 2초 동안 1초 동안 집중을 하는데 포탈을 타고 마지막 2초 지난 시점에서 저 강화사격을 사용해줬으면은 그림자마귀가 죽었을지도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아직까지는 데미지가 부족한 상황. 이 울브지킬 조금만 더 일찍 써줬으면 또 모르는 거거든요. 자 NIP 좋은 이제 포탈 플레이로 일단 키를 막아내고 오히려 역으로 내는데 성공합니다만 그래도 2대6으로 힘들어하고 있죠. 자 와드 박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런 바로 디와드 해줘야죠. 관찰 와드 없어지기 10초 전에 저렇게 와드 플레이 바로 갑니다. 자 철거반 여기 하자 이쪽 관찰 와드에 발견되었고요. 한 대, 두 대, 세 대 이거 네 대 잡으러 오면 뒤에 바로 라이온 대기하고 있거든요. 라이온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또 6레벨 되는데 아직은 6레벨 아닙니다만 뒤쪽에 이것도 대지가시 빗나가고 균열 매혹이 들어갑니다만 반발력으로 월가비 투척은 빗나갔습니다. 퍽 이거는 이제 신속화가 아니라 풍요룬이고요. 그리고 2초 뒤에는 자 신비로운 구슬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단 라이온은 잡혔기 때문에 충분히 이득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무빙하면서 레디언트의 정화 데미지도 벗어나고 포탑 데미지도 생명의 갑옷으로 빠져나가는 퍽 공격받고 지금 있습니다. 생명의 갑옷 그 더블 데미지를 먹은 바람 진짜 생명의 갑옷이 3레벨인 게 큽니다. 퍼키메드 선수 아래쪽을 방어하러 갑니다. 바람 진짜의 더블 데미지로 그림자 그림자 마귀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람 질주로 빠져나가고요. 마인드 컨트롤 선수 전멸난검 아예 먼저 뽑아내면서 초반 6킹 초반에 시작이 좋았던 것을 전멸난검으로 스노볼링 시킵니다. 위쪽에 이쪽 와드 이쪽 와드에 걸렸네요. 더블 데미지 먹고 오고 있는 거 이쪽 스택을 뺏어 먹는 마인드 컨트롤 선수. 하지만 슬라드 옆에서 오고 있습니다. 슬라드 아직까지 전멸난검 먼 상황. 자 크립트 웬만한 거 다 뺏어 먹고 전멸난검 이후 포탈 플레이 나쁘지 않고요. 반보 선수 대 전능기사 서로 절대 죽이지 못하는 조합들. 자 한 차례 체력을 채운 저주술사와 바람 순찰자 다시 한번 달려 나갑니다. 이제 미드 쪽에 다시 한번 킬을 만들어 내겠다는 거고 싹시카 선수 너무나 조용히 정글 키고 있습니다. 정글 먹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레인 먹는 다른 캐리들과 수입 견줄 수 있고 그나마 더 높은 수입은 이제 영웅들을 먹고 크고 있는 바람 수찰자고요. 전멸난검 플레이를 다시 한번 내고 싶은 바람 수찰자지만 일단 미드레인 밀어줍니다. 아래쪽에서 자 이거 라이온 포탈 6레벨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좀 해줘야죠. 퍽 일단은 1640원 이렇게 된다면은 대략 한 17분쯤에 전멸난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 순찰자는 이제 미스릴 망치로 혼돈의 망치 준비해주고 있고요. 나무 정령 수호자가 이제 궁극을 찍히고 7레벨! 7레벨이면 만렙입니다. 생명의 갑옷이 다 찍혔거든요. 생명의 갑옷만으로도 그 존재감이 출중한 영웅. 연막 물약 쓰고 로샨 들어갑니다. 이거 다이어의 하부 포탈 모르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무정 수호자 대기 타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들어오면은 이 로샨 앞 나무가 부활하면서 과대성장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의 1분 30초? 30초도 되지 않아서 잡아냈는데 일단은 퍽 잡았는데 성공하는 전능기사와 그림자마귀 뒤쪽에는 저주술사는 잡지 못합니다. 그림자 휩쓸기도 부족하고요. 반발력 끝나는 시점 알아서 그리고
바람쐬자 데미지 상당합니다. 여기서 황천 이동수를 써줬지만 오히려 같은 그런 각도의 벡터였죠. 같은 벡터에 잡혀서 올가미가 쌓였고요. 또 전멸난검 이후에 들어왔습니다만 바람질주로 상대방의 데미지 최대한 벗어날 가운데 전능기사 스턴 넣어줍니다. 그리고 에러 선수 저격은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미다세소까지 나와있고 또 들어가는 바람질자 전멸난검 있거든요. 어디 까나요? 아, 밤시아가 잘못했어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포털로 빠져나갑니다. 그 와중에 전능기사는 끝까지 살아남고요. 자, 퍽 죽고 대신에 이 복순을 주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리가 더 많이 분배된 건 언노운이지만 NIP 쪽에서 조금 더 큰 이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막이 미다스의 손 이후에 파밍 쭉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저 파밍 해주는 동안 언노운이 잘 밀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황천의 이동수 사용한 것은 복순이요. 하지만 슬라다가 너무 늦었죠. 전멸한 거면 들어와서 나부정수자에게 죽음의 손가락까지 쏟아 넣었습니다만 자 힐링으로 버텨보려고 해봤으면 불가능했고요. 전능기사 힐링 정화 써보지만 꿈의 고리 끝나면서 아직까지 두 번째 슬리더리 충격 이것은 NIP가 조금씩 더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바람 수제차까지 잡아내면서 이연속 처치 그 슬라다 그렇죠 슬라다가 탱키하고 또 강력하게 전멸한 검을 몰아붙이는 시점 알기스 소모되고요. 섹시한 모습도 여기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나 득템과 바로 변신합니다. 이거 스턴 못쓰게 넣었지만 뭐 만화가 없고요. 방금은 1킬 대 4킬 하면서 순식간에 1700 골드 차이를 벌리는 NIP 슬라다의 전멸난검 타이밍이거든요. 슬라다의 전멸난검 타이밍 이득 많이 보고 라이온의 전멸난검 타이밍으로 이 스노볼링이 늘어갑니다. 바람 순찰자도 어쨌든 빠르게 전멸난검 이후 다음 아이템이 나와야지 딜링이 되는 거고 방금소자 슬라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가 계속 밝아게 되고 있습니다. 자, NIP 일단 순식간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면서 골드차에 0으로 돌렸습니다. 이거 포탑도 서로 하나씩 교환했기 때문에 이거 완벽하게 공점이고요. 경험치는 NIP가 2000으로 더 높네요. 이 다이어에 있는 와드, 다이어 와드 이것도 아 이건 NIP 와드라서 이쪽에 와드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 제거를 안 하고 있죠. 부타 압박 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림자 마귀가 순식간에 엄청 잘 크면서 사나와 야차 미다세손 이후 사나와 야차 수입은 뭐 아직 1위는 아니지만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늑대인간이 정말 잘 크고 있죠. 7왕의 지팡이 바로 가주면서 늑대인간 이번 게임 빌드는 7왕의 지팡이 이후에 아마 타라스케 심장으로 한타형 늑대인간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간 버티고 안 죽으면 되거든요. 타라스케 심장 내지는 이제 돌격 흉갑이 중요하고요. 반보 선수 전멸난검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적들 공략을 하고 싶은데 전능기사 에이마드 선수의 전능기사가 에라 선수랑 완전히 이거는 친구 이상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들어가서 하지만 전능기사 먼저 노려준다면 어떨까. 전능기사 일단은 정화를 쓰면서 폭 잡아냅니다. 여기서 반발력에 수호천사까지 마지막 마무리 해내지 못하면서 일단 바람수세자 데미지를 많이 피했습니다만 슬리더리 충격! 이게 전능기사의 문제거든요. 자 늑대인가 바로 7왕의 지팡이 잡아냈지만 데미지가 거기다 강타까지 터지면서 싹시카 선수 전사 순식간에 코어셋이 전사하면서 언노운 서포트들만 남았습니다. 저쪽에 이제 저줄사까지 있어서 스턴 추가해주고 궁극기를 넣었으면 모르겠지만 셋이서는 전능기사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 바람 순찰자도 아직 딜링이 나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자 반보 선수 이거 NIP에게 중반부터 갑자기 역전을 당하면서 서포트들에게 파밍 잘 나눠주고 파밍 잘 분배한 건 좋았습니다만 잘 뭉치는 것보다 오히려 슬리더린 충격에 흩어지기 바쁩니다. 거기다가 에이마더 선수 전능기사가 위쪽에서 레벨 비교적 잘 먹음에 따라서 정말 한타에서 제대로 된 변수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에러 선수는 너무 잘 크고 있고 거기다 라이온도 전멸난검이 나온 시점 이거 평온회장어도 안 가고 나온 건데 닌자신 파자마스 최근 들어 정말 불안불안한 모습도 있지만 그만큼 이것저것 설 실적도 많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이전 매치에서 승리를 하고 온 만큼 이번 경기도 2대1 역전승 만들고 싶을 겁니다. 자 바람순찰자 300원 아직까지 혼돈의 망치 미세리 망치 든 지 꽤 됐는데 혼돈의 망치로 업그레이드 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라이온의 위치가 파악이 되는데 먼저 들어가서 자 옆에서 그냥 전술 쓰는 궁만 쓸 뿐 죽음의 화든 거들 뿐 라이온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언노운 자기 자신들이 키를 따내려고 합니다만 이거 반보 선수의 센스 1레벨 위상전임에도 불구하고 자 스턴 한번 피해주고 점 75초 만에 도망칩니다. 그린저마기는 사나와 야차 나오고 이제 그냥 극단적인 파밍의 길로 접어들고 있고요. 파밍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남은 영수호자는 죽을 뻔했습니다. 화영들에게 방어력이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압박이거든요. 현재 방어력이 만 렙이기 때문에 저 환영 옆에만 있어도 방어력 마이너스 3이고요. 아 그리고 21분의 아가니의 홀 지금 바람 수찰자는 그 혼돈의 망치가 아니라 분산의 검을 먼저 갔어야 됩니다. 저주사도 분산의 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분산의 검을 지금 갈 수 있는 영웅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너무나도 빠른 아가님의 홀이 나온 전능기사 이거 NIP 대위기입니다. 앞으로 거의 한 5분 10분 동안은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자신들이 불리한 점 자신들 불리한 상태 최대한 피해야 되는데 그거 지금 술라다 그것을 알고 미다스의 손까지 뽑아냈죠. NIP는 지금 자신들이 아주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여기서 남은 영수자 잡히고 하지만 여기서 연막물력으로 서포 잡아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늑대 인간이 7호의 지팡이 쓰지도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거는 크죠. 늑대 인간 저쪽에 왜 있었나요. 이 와드 깊숙한 곳에 박아둔 와드로 시야 장악력에 뛰어난 NIP 킬 두 개 연속으로 가져가고 그 중 하나 또 이거 강타 터지면서 저주사 사망합니다. 이거는 뭐 도망칠 길이 없지만 퍽이 와서 침묵 일단 넣어줬고요. 자 여기서 궁극 써주지만 궁극 쓴지 1초 만에 사망하는 상황 퍽 일단은 전멸령검이 좀 남아있는데 스턴 벗어났고요.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전멸령검 약간 시간이 남아있었거든요. 정말 이 선봉방패 이후 전멸령검으로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서 해방을 놓을 수 있는 술라다. 바람 순찰자가 그나마 좀 역으로 밀어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라이온 와가지고 이거 스턴 넣으면 포탈지 바로 오거든요. 라이온 와서 여기서 바로 그렇죠 스턴 오고 있는데 오고 있는 것은 역시나 술라다. 자 대지의 가시가 빗나갔지만 술라다가 추가적인 데미지 주고 있고 바람 순찰자 만화까지 빼냅니다. 전멸령검을 빠져나가고 저거는 술라다가 때리지 못하는 시점 그러니까 크립 막혀있는 시점에서 바람 순찰자 뒤로 빠져나가고 있고 라이온 일단 서로 간에 데미지 교환하는 가운데 바람 순찰자 뒤로 도망가야죠. 전멸령검이 나와있습니다. 물병 채우고 전멸령검으로 도주 성공하지만 아주 2차 포탑 밀려버렸고요. 아직까지 쫓아오고 있는 술라다 전력질주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옆으로 또 만났습니다. 전멸령검 있나요? 바람차자 1초 완성됩니다. 자 어느새 1위는 이제 그림자막이 2위는 술라다로 NIP가 다시 한번 극적으로 역전을 성공한 상황. 술라다 거기다 미다스의 손으로 1600원 다시 한번 모았습니다. 언노운 반보 선수는 이제 염력 지팡이 이후에 아직 뭐 아이템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혼돈의 망치 완성하는데 성공하는 바람 순찰자 늑대인간도 7호가 지팡이 한번 쓰고 나온 이후에 한번 쓸 동안 아무런 킬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데스만 두 개 늘었죠. 자 판금갑을 뽑아주면서 돌격금갑 어쨌든가 지금 상대의 무지막지한 물리 데미지 서로 간에 물리 데미지 전을 하면은 자신들은 너무나도 많은 방어력 감소를 받는 가운데 상대방은 수호천사 있고 뭐 힐링도 있고 너무 불리하거든요. 그린자막엔 바로 스카디의 눈 가줍니다. 이거 아이템 팔고 가면 되죠. 아킬레 반지 팔고 갑니다. 나무정 수호자는 8레벨 로션이 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명할 수 갑니다만 이거 또 모르고 있죠 이럴 때. 자 일단 먼저 들어가지만 바람 진짜 강화 사격으로 확인합니다. 이거 에러 선수도 오고 있고 슬슬 로션 앞 한타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슬라데 이쪽에 아직은 시야가 하나도 없는 베이지컬리 언노운 시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저 위쪽으로 어느 정도 시야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늑대도 세워놓고 있고요. 하지만 이쪽 와드는 조금 더 레디언트 입장에서 유리한 와드일 뿐이지, 연막무력 쓰고 아예 뒤로 돌면서 로샨 대치 상황을 완벽하게 뒤져버리려고 하지만, 이거 어느 정도 잘 뭉쳐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 연막 풀리는 순간 보이는데, 자, 두 명한테 그것도 퍽에게 제대로 골드 들어갔고요. 그리고 퍽 지금 이미 무언가 산 상황이기 때문에 데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람 수작자 골드발 없고요. 바람실자는 골드발 있고 퍽이 골드발 없습니다. 여기서 또 수호천사 들어갑니다. 자, 퍽과 바람실자 잡아냈지만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사도 데미지 들어가고 대제가시 이러면은 저주사 마무리 당합니다. 자, 마인드컨트롤 선수 여기서 쥐지가 아니라 잠깐만! 잠깐만 선호합니다. 지금 숨을 고를 새가 필요한 것 같은데 NIP의 핸드스캔 선수 반부호 선수에게 말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네요. 아, 저럴 때 정말 반부 선수 궁금합니다. 왜 그래, 지금 이 와드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언노운이 이번 경기는 완벽하게 시야나 그런 면에서 NIP에게 압도를 당하면서 운영의 기반은 시야거든요. 하지만 그 시야가 장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언노운 싸우는 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바로 로샨 달릴 수 있는 상황. 골드바를 이거 혼자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전능기사 일단 와서, 전능기사는 로샨한테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로샨 들어갑니다. 이거를 알아도 못 막는 상황. 늑대인간 위쪽 포탑도 밀어내지 못하고요. 자, 로샨이 얼마나 빠르게 죽는지. 한 대, 두 대, 세 대. 자, 아까 대략 한 26분에 시작했다고 하면은 4, 5, 6, 7, 8, 9, 10. 자, 딱 10초. 아이기스 가져가고요. 아직은 치즈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어눈. 그래도 아직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아직은 조금 희망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할 만합니다만, 전멸 당검까지 나오는 전능기사. 아가님의 홀에 전멸 당검에. 자, 현실 보석 가져오면서. 그렇죠. 운영. 불리할 때는 현실 보석에도 들면서 상대방 CR 다 걷어내야 됩니다. 퍽도 방금, 아, 퍽은 미다스의 손을 완성하네요. 결국에는 반보 선수도 그냥 아주 오랫동안, 아까 골드발이 안될 정도로 사뒀던 아이템이 이 미다스의 손 주문서였네요. 자, 크리트 정리하고 빠지는 상황. 일단 현재 6위까지, 코어 영웅들 중 꼴찌로 떨어진 퍽인 만큼 후반을 위해서라면은 골드와 경험치가 둘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퍼킹매드 선수 몇번 발각돼서 죽긴 죽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정찰. 와드가 필요하다. 와드가 필요하다. 내가 와드다. 내가 바로 와드다. 자, 퍽은 미다스의 손. 저주술사 아가님의 홀 이중강화석까지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NIP도 동시에 현실 보석 가주면서 이거 남은 영수자 지금 오고 있는 것은 현실 보석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밀 경찰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근데 이거 현실 보석 중간에 끊어낼 수 있다면 좋은데, 하지만 뒤로 빠지는 퍼킹매드 선수. 현실 보석이 나왔습니다. 현실 바로 뒤에, 님 바로 뒤, 바로 뒤에요. 전멸하고 스턴. 현실 보석 나온 거 이제 알죠. 자, 궁극 사용하고 포탈 사용합니다. 자, 현실 보석. 하지만 또 쳤다, 강타가! 저거, 아, 강타 안 터졌으면 살아나갈 수 있었거든요. 퍼킹 매드 선수, 말 그대로 정말 퍼킹 매드 하게 되겠는데요. 자, 퍽. 일단, 뭐, 다른 레인, 상대방이 있는 레인은 무조건 피해주고 있고, 저주사, 이거,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계단 위라도 죽습니다. 슬라다, 4800원,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지, 바로 돌격 흉감 나옵니다. 돌격 흉감 나오면은, 방어력 감소해서 상대방이 올린 방어력만큼 다시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자, 위쪽 포탑 압박해주는 NIP, 언론 입장에서 저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모든 것을 쏘아도 부어서 2차 포탑 밀어냈고, 일단 늑대인간도 이거 포탈 바로 타야죠. 밀려내고 포탈 탑니다. 지금 위쪽에 강화와 생명의 갑옷으로 포탑 버텨보죠. 포탑도 지금 데미지가 다행히 포탑의 방어력 깎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슬라다 먼저, 아, 슬라다는 그래도
지금 걸리지 않았고요. 꿈의 골이 아직 안 걸었습니다. 꿈의 골이 아직 남아있고 슬라다도 아직 전멸한금 남아있는 시점에서 자 이거 돌격큰갑 나오기 전에 마지막 한타인데요. 돌격큰갑이 아직도 안 나와있는 늑대인가 서로가 하지만 이거 변신하고 갑니다만 먼저 들어온 것은 슬라다! 일단 나무정 소자에게 죽음의 손가락 꽂아냈고요. 이건 그림자막이 알겠어 있는 거 알고 싸우는 거지만 여전히 힐링 들어가고 자 이거 7화 20판이 빠진 늑대인가 황체 이동술로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살려줬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 자, 뭐 죽음의 와드 썩 보지만 수호천사 올려지고 바람시절자 최대한 딜링해 보지만 이거 우물의 도움을 받아봤습니다. 전능기사 이제 전능기사 돌이죠. 3cm 전멸난검 슬라다 데미지 무서워하지 않고 전능기사 여기서 정화 써보지만 이거는 사망하는 길이고요. 반발력 1초 남은 시점에서 사망합니다. 하지만 위쪽 병영 밀렸고 NIP 원했던 것을 잃었습니다. 이번 경기야말로 자 병영 밀어놓고 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에라 선수의 그린자막이 정말 화려한데요. 하지만 그만큼 이 조나슨 팬 선수의 슬라다 또한 3,400원에 여기서 돌격금감을 완성을 하죠. 그러면은 마법 막대기 마법 지팡이에게 작별을 구합니다. 팔아야죠. 그림자막이 알기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네요. 라이온 아가님의 홀 대략 1000원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바람 순찰자가 아래쪽 잡아주러 갑니다. 시야 안에 들어왔으니 잡아줘야지인데 또 빠지는 NIP 이번 경기 운영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막 물약 낭비가 되는 basically unknown 나무정령 수호자 픽이 너무나도 수비적이었던 걸로 판명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NIP가 와가지고 디와딩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전능기사 픽도 매우 좋았고 언노운 쪽에서는 정말 자신있게 저주술사와 늑대인간 뽑아들었다가 순간적으로 방향 급선을 그게 너무 컸죠. 자신들이 어느정도 그러니까 한쪽이 강력하다는 건 다른 쪽이 취약하다는 건데 즉 그것을 가지고 밸런스 있게 맞추려고 하니까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각형 하나를 뽑으면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남은 2차 포탈 압박해주는 NIP 하지만 이거 막아주고 싶습니다만 막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라이온의 위치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 남은영 수호자 이거 들켰어요. 현실 보석 전능기사한테 있고 여기 대지의 가시까지 들어가고 만하고 뭐고 다 빨리고 사망합니다. 2차 포탑도 막아내지 못했고요. 그 와중에 아래쪽에서 바람 순찰자 잡아내는 데 성공하는 슬라다 언노운 조금씩 금이 가면서 기지가 무너져 내립니다. 현실 보석이 어디 떨어졌다는 건지 아 땅에 떨어졌는데 바람 숫자자가 들고 있었네요. 그리고 근접 전투병영 그림자마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전멸나검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먼저 들어와서 되게 길게 뭐가 이렇게 길죠 이 올가미 추척 자 슬라다 재생을 룬 활용하고 가 수호천사 나왔습니다. 죽음의 손가락 하냐 이거 피해내 아 데미지는 못 피한 퍽 제가 점멸한 걸 빠져나왔고 다곤 2레벨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영웅 아무도 없습니다만 늑대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죽을 게 가장 뻔하고요. 전능기사의 정화에 마무리됩니다. 강력한 가장 잘 큰 늑대인간이 사망하는 가운데 딜링도 안 됩니다. 늑대인간 골드볼 하지만 자 이거 잘 들어왔습니다. 나무정령 수호자 퍽에 궁극이 잘 들어가 퍽에 광역이 잘 들어가는 상황. 하지만 뒤쪽에서 싹시커 선수 궁극 없고 바람주자 나무정령 수호자 늑대인간 사망. 그리고 언노운 GG 선언합니다. 너무나도 중반부터 운영 뱀픽 때부터 살짝 불안한 모습이 있더니 자신들의 약간 뱀픽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퍽킹매드 선수 나무정령 수호자로 좀 더 버티는 경기를 노려봤지만 오히려 전능기사와 슬라다의 조합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NIP는 슬라다 정말 잘 쓰는 팀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네요. 자 그럼 마지막 1대1이니 3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도타핏 예선전 아쿠아TV의 3쿠아였습니다.